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1억 1천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 얘기죠. 네,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그 매출이 700%가 늘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불공정한 격차 사회, 또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는 참 네. 좋은데 일확천금 또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이게 현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죠. 자, 이제 현실 세계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아 황폐해진 땅이 지역의 문화시설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부천 작동 군부대 이야기인데요. 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된 게 1년 전쯤인데요. 부천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으로 새 문화재생시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식어버린 공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 켜켜이 쌓인 먼지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부천 작동의 까치율 부대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군부대가 모두 떠나고 남은 자리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연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사업비가 210억이 확정이 됐어요. 부천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콘텐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달 말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거 병사들이 지냈던 생활관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군부대였던 이곳은 문화재생을 거쳐 보다 색다른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최근에는 군부대 생활을 실감나게 다룬 한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로 소개되며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만화창작 스튜디오 등과 함께 미디어 영상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생활관, 창고동 등은 공간을 재해석해 전시시설이나 미술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떤 새로운 싹을 틔우는 공간이 될 것이고 상동 영상단지는 그 싹이 와서 뭔가 성과를 내고 성장해가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이 특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될 것이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버려진 시설이 수년 안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어. 네, 군대 생각나는 리포트였습니다. 어쩐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저도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었지만 네. 머리 짧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뉴스 시작할 때 저희가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저는 DP라는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도 봤죠. 보셨죠? 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한국적인 내용을 다룬 콘텐츠라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 이번에 문화의 힘이라는 걸 좀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작동 군부대 부지가 DP 촬영지였다고 이제 하니까 네. 또 부천 하면 이제 또 문화 도시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86명 증가했습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명 발생했는데요. 2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부평구의 한 중학교는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3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9명입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7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입니다. 도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6.4%,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0.2%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4.9%로 전날보다 4.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김포 지역 주민들이 이번 주말 다시 한번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포 검단시민연대는 광역철도 유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16일 라베니치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확정과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빠른 진행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70년 세월 동안 막혀있던 중립수역은 지난 2018년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단의 구역인데요. 네, 하지만 중립수역에 닿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이 오갈 수 없었던 염화수로에서도 첫 자유 항행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항행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남과 북이 약속한 4월에도 한강하구 물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과 또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서 한강 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 부평 풍물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흥겨운 풍물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인데요. 네,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올해 축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전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고 하는데요. 풍물의 흥겨운 가락을 함께 즐겨보시죠. 이재필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악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부평 풍물 대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고유재 현장. 고유제에 참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또 훌륭한 공연팀들이 다양한 공연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부평풍물대축제에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풍물단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움을 뽐내는 부평풍물대축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풍물단의 공연은 물론 개폐막식 등 모든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유제 역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현장의 열기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비대면으로 준비한 것 중에서 우리 동풍물단의 역할이 아마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부평 풍물대축제.
오는 17일까지 흥겨운 풍악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부천시의회가 부천지역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선 부천시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부천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본 조례안을 이제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제 교통 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제 또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구역 지정 범위를 이제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례안의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보호구역에 이제 전통시장을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고 이제 시행계획 수립도 매년 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근거 등의 이제 내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통해서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궁금해진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제 14.2%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발전한 만큼 그 교통 약자들에 대한 시설이 아직은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르를 못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보행 신호에 이제 음성 안내 보조 장치도 필요하고 또 CCTV, 교통 안전 표지판 등이 이제 보강되고 필요 시에는 이제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도 이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또 이제 전통 시장 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에도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행 안전에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도 훨씬 증대될 걸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백신 완료자 상품권 지급입니다. 부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이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한 사람당 5천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해당 이벤트는 부천산업진흥원과 전통시장 사긴회가 백신 접종을 앞당기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아이디어입니다. 지역의 백화점 두 곳도 백신 접종 완료 고객에게 5천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VIP 라운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 제한 구역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에 사용한 사례 14건을 적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인천 지역 전체 개발 제한 구역 중에 절반 이상은 계양구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9월 계양구와 합동으로 계양구 일대에서 개발 제한 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요. 마음대로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인천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